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은평구 네. 신사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 26평인데요. 네. 그 아파트 향후 이제 입지 조건이랑 네. 매도 시점이요. 알겠습니다. 거주 중이실까요? 아니요, 세놓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은평구 신사동 미성 아파트 지금 세 주고 계시는데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얘는 우리가 통상 아파트를 바라볼 때 입지를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세전역이에요. 세전역이고 여기에서도 봤었을 때는 뭐 그렇게 멀다고 좀 보기는 좀 어렵고 무난무난하고 뭐이 근처에는 이걸 치면 나오나 모르겠다. 다시 한번 쳐볼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개발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설명을 안 해요. 제가 그런 설명 잘안 하죠. 이 동네는 뭐가 가깝고 뭐가 있고 뭐 있고 이런 얘기도 거의 안할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역세권의 세전역 바로 옆에 뭔가 신축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가격이 당연히 얘보다는 높았겠죠. 그러면은 이 가격이 높은 거는 역 때문이겠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역 때문에 얘가 높으니까 얘 사지 말고 얘 사세요. 얘는 금액이 낮은데.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나 물건은. 근데 이제 그렇게 봤었을 때 현재의 얘 가격은, 현재 얘 가격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입지라든가 얘 미래 가치까지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보고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30년이 되면은 얘가 이제 결국에는 얘 운명은 재건축이 될수 있느냐 아니면은 재건축이 어렵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행보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30년 되기 전부터 얘는 30년 되면 재건축하기에 충분해. 아니면 30년 되더라도 재건축 어려워. 이거는 이미 30년 되기 전에 20년 전부터도 하면은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땅이 이만큼 있어요. 이땅 위에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 면적이 한 이만큼 지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현재 지어져 있는 면적이 이만큼 지어져 있어.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면은 모든 비용을 다 내야죠. 그런데 현재 요만큼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은 팔수 있잖아요. 더 지었어, 그죠? 그럼 요거로 비용을 댈 수가 있죠. 그러면 요게 크면 클수록 현재 지어진 거는 얼마 없고 앞으로 많이 준다면 이게 훨씬 더 이익이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30여 년이 되어져서 재건축을 할수 있는 시기 가까이까지는 왔지만 여기에서 재건축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거의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해야 리모델링 정도란 얘기예요. 리모델링도 30년 되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지역이 저그 멀리 서울 전체에서도 서북권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서울시 지도예요.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보면은 보다시피 이 서북권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잖아요. 뭐 그렇게 집들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 전체로 보면 이 중앙 중심으로가 가격대가 아무래도 제일 높겠고 그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가면서 가격대가 조금씩 멀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뭐 송파는 여기 들어가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수요자들이 많은 수요자들이 투자 수요까지 그쪽 지역으로 관심을 갖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관심을 갖고 보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지금 있는 아파트는 투자 목적으로 그렇게 유용한 아파트는 아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끌고 갔었을 때도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진행이 된다면 그 타이밍 정도는 약간의 반짝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투자만 본다면은 지금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를 했었어야죠. 또는 리모델링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될지 언제 될지 나도 몰라요. 반짝하는 타이밍에서 한번 노리든지 그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놓고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